This year, 2020, marks 70 years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My name is Rami Nguyen. I'm a professional photographer working on a project called Project Soldier. I'm documenting veterans that served in the Korean War from 1950 to 1953.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rough Project Soldier, I have photographed worldwide over 1,200 of these veterans. It's incredibly heartwarming when the veterans receive their portraits and recognize themselves as heroes. And most of the veterans are already over 90 years old. Without documentation, future generations will not be aware of the sacrifices these proud veterans made for them. Time is running out, and I am not finished with this project. I have many more veterans to document. Project Soldier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솔저는 군인 및 참전 용사분들을 가서 기록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 전달할 수 있는 아카이브하는 작업을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군인 및 참전 용사분 사진이라든가 그분들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기록하고요. 그런 거를 컨텐츠를 제작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더 알 수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봤을 때 그냥 군인이 참전 용사가 아니라 약간 영웅처럼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이 전 세계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한국 전쟁에 미국이 몇 명 참전한 줄 아세요? 미국만? 네. 글쎄요, 한 만 명? 179만, 180만만 참전했습니다. 180만이요? 네. 세 번 로테이트, 1년, 보통 1년 단위로 오거든요. 60만 세 번에서 180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했고요.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영국인데 6만 1000명입니다. 영국군 같은 경우 6만 1000명 중에 현재 1000명 정도 안 되게 살아계시다 들었고요. 미국은 공식적인 집계는 아예 없어요. 뭐 대략적으로 한 지금 10%, 그러니까 20만 명 정도 살아있지 않나. 예. 그리고 미 KWVA라고 미국 참전협회, 형조 참전협회에 따르면은 가입된 사람들만 한 대략적으로 2만 명 살아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가입들이 안심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 연세가 다 지금 뭐 80, 9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8.5세인데 그것도 왜 운이 좋은 거냐면 71년이 지났잖아요. 2차 대전 때는 13세부터 45세까지 정말 다양한 뭐 인종뿐만 아니라 나이, 뭐 남녀가 참전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급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전쟁은 1945년 2차대전 끝나고 5년 뒤였어요. 얼마 기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군의 90% 이상의 병력들이 다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났을 때 병력이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한 17세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쟁의 90% 병력은 다 17세부터 20세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세, 70년, 71년 지나도 그분들이 아직은 젊은 거죠. 예, 88.5세로. 그렇게 역사학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사진들을 다 직접 찍으신 건가요? 그렇죠. 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런 일을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전용사가 아니었고요. 대한민국 군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거고요. 그때가 제가 군인, 대한민국 군인 2,000명 정도 찍을 타이밍이었는데 그렇게 쭉 아카이브하는 작업 중에 제가 이제 군복 전시라고 해서 육군의 군복 한 150 종류를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걸 전시한 거를 우연찮게 미 해병대 참전용사 사이 스컬레터라는 분이 보시고 그분이 자기가 I'm the US Marine Korean Veteran 했을 때 그 눈에서 광채가 나고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의문이 들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남의 나라 전쟁에 왔는데 저런 자부심이 있는데 저런 자부심은 어디서 왜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게 이 작업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어떤 커넥션도 없고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돼서 그냥 무조건 미국으로 갔나요?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각 나라 대사관에 다 이메일을 보냈죠. 이런 거 하는데 좀 알려줬겠다. 영국 대사관 무관부 연락이 왔어요. 알렌가이라는 분 이메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내가 했던 작업들, 군 작업들이라든가 참전 작업들을 쭉 이메일을 보냈죠. 집으로 찾아와 만나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1시 가서 30분 정도면 사진 찍고 이제 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갔을 때 이제 좀 걱정이 됐죠. 저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싫어하지 않을까? 거부감 있지 않을까? 뭐 되게 많은 생각이 났는데 1시에 들어가서 뭐 쿠키 먹고 티 먹고 다시 또 디저트 먹고 뭐 티 먹고 쿠키 먹고 티 좀 이렇게 해서 뭐 한 5시가 6시가 됐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자기 어렸을 때에게부터 쭉 하면서 그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싸웠던 나라의 젊은 청에 와서 고맙다 한마디 한 게 그게 자기 인생 보다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 한 15분 정도 더 만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사진이라는 게 겉모습만 찍지만 실제로 그 사진 속에는 그 사람 내면까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자 사진을 찍으니까 이제서야 내가 니네들이 얘기하는 영웅인 걸 느낀다. 사진 찍는 저의 입장에서도 영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가보자. 한 번 더 가보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영국하고 미국하고 미국도 여러 군데 가고 본인의 사비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학교 다니는 선생님께서 사진이라는 거는 뭔가를 찍어서 팔 수 있거나 돈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현재의 것을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액자를 받으신 분들은 두 가지 타입이에요. 한 분은 자기가 죽어서 이거 내 관에 가지들어 갈 거다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이거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에 물려줘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걸 내 집안에 알리겠다.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돈 얘기하세요. 참전용사 한 명당 얼마씩 받느냐. 이게 돈이 되느냐. 돈이 되니까 하지 돈이 안 되면 왜 하느냐.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외국 나갔을 때 재워주는 분도 계시고 픽업해서 갖다주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는 100% 제 능력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도와줬고 수많은 후원자분들, 수많은 서포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이 멈추지 않아 왔던 거지. 예, 물론 제 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을 겁니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돈을 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뭐 돈이 없으면 뭐 카메라나 뭐 차 팔고 예. 어쨌든 저한테는 가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 가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일단은 크레딧카드 긁고 다음 달에 갚고 네. 그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요? 뭐 많죠.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윌리엄 빌 웨버 대령이라는 분은 2차 대전 참전용사시고 항공전 참전하셨는데 1950년 원주 전투에서 공수부대로 지휘를 하시다가 그 적의 수류탄에 맞아서 오른팔이 이르셨어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출혈이 거의 없었대요. 아프지도 않았대 거의 자기는. 근데 그 상태로 팔이 없는 상태로 거의 10시간 가까이 계속 전투를 벌이셨고요. 후송 병력이 왔을 때 그제서야 이제 앰뷸런스에서 후송하셨거든요. 병원으로. 근데 하필이면 그 앰뷸런스가 또 포탄을 맞는 바람에 그 즉시 다리를 잃으셨어요. 같은 날 오른팔 오른 다리 잃으셨고요. 예, 그분이 2차 대전 이후로 이중 수족 둘 다 수족을 끼고 끝까지 군생활을 전역하신 최초의 군인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나면 깜짝 놀래요. 자기는 프로페셔널 솔저로서 그리고 자유유니버스 의무가 있대요. 그 의무가 뭐냐면 자유를 뺏기거나 없는 사람한테 대체적으로 지켜주는 게 의무라는 거죠. 자기는 자유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참전한 거는 너네가 뺏길 뻔한 자유를 지켜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빚이 없대요. 예. 다만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자유를 가졌으면은 니네 동포한테 자유를 전하는 게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굉장히 멋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항상 하시면 이제 사모님이 뒤에서 보고 계시다가 씨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Hello, sir. Yes, sir. Good to see you. Yes. How are you? Did you have any trouble getting here? Oh, no problem. It's yeah, good. Good. Hello, Amber. Hi, Will. This is for you. Oh, thank you so much. Oh, look at that, Chad. Also, this is for you. Oh, my God. I didn't know what kind of color you like it, so I got it all. Oh, you're beautiful. Thank you. Thank you. It makes Piper look so much bigger than she really is, but... We tried a lot. Yeah. We made it. Yeah. We made it. Sir. How are you? How are you? Yeah. Those who fought and served in the Korean War. Payments. You pay.
9 years ago. We have a lot of debit. This is just like a repayback. You already did a great job. So this frame is sponsored by Chet Tim Won. One of the Korean people paid this frame for you. How much do you want for this? You already paid 69 years ago. Free. It's free? Yeah. Oh, really? Thank you very much. You've become a great country. You have your freedom, you have your liberty, you have your ups and downs like we have, but it's up to you people to make sure that your country always stays free and always fight for liberty.이제 2019년에는 영국에서 영국군 참전용사 100여 분 찍어드렸거든요. 7월 27일 행사에 가가지고. 근데 그거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려야지. 그러면 12월 이제 그때 갔었는데. 보통은 빠르면 두 달 안에 해드리고 3개월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좀 후원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돈 줘 돈도 없어가지고 뭐 그걸 다 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예. 그때 기억나는 거는 이제 크리스포 콜디레라는 분이 휠체어 타고 오셨었거든요. 근데 다리를 못 일어나시는데 자기가 이제 그 행사장에서 죽은 동료들한테는 일어나서 경례를 하고 싶다면서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경례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 찍을 때도 난 꼭 일어나서 군인답게 찍겠다고 되게 인상 많이 쓰는데 사진의 타임에 딱 웃으셨거든요. 기억이 나요. 사모님 잡으시고. 근데 그분 기억이 나고 사모님하고도 되게 연락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런던에서 한 4시간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엘리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네가 꼭 왔으면 좋겠다. 그날 와서 액땜 좋겠다. 나눠서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가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 때 파티에 갔었죠. 근데 그분 다 계신, 대부분 다 계신데, 이제 크리스 선생님 안 계신 거지. 그 사모님만 계시고, 빅토리아만 계시고. 네, 왜 안 계시죠? 그랬더니 이제 빅토리아가 이제 약간 우시면서, 한 5일 전인가? 예, 크리스토퍼가 세상을 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좀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돈이 좀만 더 있었으면은, 5일만 빨리 했으면은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힘들긴 했어요. 왜냐면 아 이게 다 돈이잖아요. 다 돈인데 그래서 둘이 다 펑펑 울고 좀 그랬었어요. 그런 거 좀 아쉽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나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모자랄 때가 많죠. 아무래도 카메라 더 팔 걸 막 이러고 렌즈도 팔 걸 속상하고 좀 안타까운 거죠. 보통 이 사진 하나에서 프레임에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라미나라는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미국에서 이렇게 제작하는데 200불도 넘어요. 예, 좀 비싸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한 50에 60불 정도, 쇼핑비가 한 또 50에 60불 정도. 그래서 보통 100불에서 150불 사이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못 가시니까 우편으로 이거를 배송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원칙은 직접 전달해요. 다시 가가지고 전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왜냐면 사실은 감사함을 전하는데 쇼핑하는 게 좀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거의 이렇게 다시 찾아가고 직접 전달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게 힘들어서 제작하면 한국에 제작한 다음에는 이제 해외 쇼핑 보내드리고 있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한 6월 정도부터는 안정된 나라 위주로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미국부터 가가지고 그분들 각 도시마다 챕터라 그래가지고 미팅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번 모이고 많으면 한 번에 뭐 한 20, 30명 찍을 수 있어요. 한 달에 두 개 정도만 돌면은 2년이면 48개주 거의 돌 수 있어요. 그러면 약 한 3만 명 정도 찍을 수 있다는 계산했었거든요. 캠핑카 타고 돌아다니면은 많은 분들이 88세, 90세기 때문에 거동을 못 하신 분들 많아요.
찾아가야 돼, 이제 집으로. 챕터 미팅을 못 오고 찾아가기 때문에 집으로 계속 찾아가려면은 그 방법이 제일 좋죠. 3만 명을 찍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신 거예요? 일단은 액자는 다 빼고요. 그 당시 만나드리면 캠핑카에서 이제 프린트해서 사인해서 드릴 생각만 했었거든요. 액자까지 계산하면 천문학적이고. 3만 명 계산했을 때 캠핑카랑 3년 계산했을 때 한 18만 불, 25만 불 사이 정도 있으면은 혼자서 캠핑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 비용이 어떻게 감당이 돼요? 일단 하는 거죠. 뭐 근데 비용을 생각하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일단 하고서 메꾸는 스타일이어서 예. 어떻게든 메꾸는 거죠. 계속. 그럼 주변에서는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걸 보고 뭐라고 안 하세요? 이제 그만하라 그러죠. 예.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라 그러죠. 그럼 이제 그 마지막이구나. 그리고 계속하고. 그렇죠. 이런 일을 계속 하시면서 뭐 어떤 배운 레슨 같은 거라든지 공유를 해주실 수 있나요? 가치죠. 자유의 가치. Freedom is not free. 근데 우리는 자유를 공짜로 얻었잖아요. 우리는 그 자유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자유는 대가가 따른다 그러거든요. 예. 그 대가는 이분들의 미군들의 유엠 참전 용사분들의 목숨값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 명의 군인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손해라는 게 아니냐. 세 명의 군인이 죽어서 한 사람을 지키면은 그렇지가 않다. 세 명의 군인이 죽어서 한 사람을 지킨 게 바로 대한민국 얘기하세요. 그 한 사람이 자라고 자식을 낳고 번창하고 지금만의 대한민국이다. 그게 인생의 자부심이고 내가 한국전쟁은 내 90세 인생에서 기껏해 1년 정도 1%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한국전쟁은 우리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할 수도 없었죠. 그분들이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보이스라든가 사진 자료든가 받아가지고 그 당시 한국이 어땠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기억할 수 있으면 기록할 수 있거든요. 전쟁은 미래에서도 또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이제 세상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역사는 반복된대요. 항상. 네. 근데 역사 반복될 때는 잊었을 때 반복이 돼요. 기억하고 기록했으면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까먹었을 때 예, 기록하지 않았을 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분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운이 좋기 때문에 만나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분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왜 싸웠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 그건 누군가 기록해야 되거든요. 2023년 그 목포 달성 후에는 각 나라마다 이분들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로 전시하고 싶어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가의 국민들한테도 한국전 참전용사를 알리고 기억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게 역사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